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면서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할 만큼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충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을 먼저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난할 때는 참 행복했는데 가난할 때는 서로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교회가 건물도 없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가족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점점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많은 부와 권력과 자녀들의 앞날이 창창해질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함께 믿음으로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할 것이고 내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할 테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롯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아, 지금 잠시 불편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걸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생각하면서 삼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삼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삼촌과 함께 그 길을 가나안 땅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툼이 딱 들어가니까 그 믿음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안목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요단강 오른편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기름진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목초지가 없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요단강 오른편은 목초지가 많고 물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이면에 죄악에 관영한 그 땅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저 풍성하고 그저 아름다운 땅을 생각하며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롯은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강 동쪽 도시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할 것은 단번에 소돔성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몇 개의 도시들을 거쳐서 소돔성을 갔습니다. 이 의미는 롯의 마음속에도 소돔성에 가려니까 꺼렴직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도시를 돌다가 소돔성에 선택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조금씩 짓다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큰 죄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 주저하면서 있다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손을 댄 육체의 쾌락 또 육체의 정욕에 이끌림받는 일들로 시작하여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쉽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름에 맞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삶의 길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어갔지만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성의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날왕이 동맹을 맺은 군사들의 공격에 의해서 소돔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롯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소돔성에 있다가 이런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이 잡혀가는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소돔성을 돌아가는 길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서야 하는데 롯이 그대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요. 그 소돔성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소돔성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악착같이 일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외국인으로 이방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살면 말도 통하죠. 맛있는 것도 잘 먹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외국에 가면 즉시 외국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간 다시 죽을 뻔하고 들어간 이 롯이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많은 멸시에도 많은 차별에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성문에 롯이 앉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롯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소돔성에서 노력해가지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을까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롯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룬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목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공은 했는데 신앙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은 됐는데 신앙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소돔성에서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공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생각일 뿐이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번 고기 맛을 알면 그 고기만 찾는 거예요. 한번 마비된 신앙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천천히 빠져들면서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24절 25절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삶의 터전과 재산과 심지어는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몰락의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롯의 몰락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롯은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양심을 팔아서라도 신앙을 팔아서라도 성공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성공해도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오늘 롯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롯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나름대로의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롯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롯이 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편승한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그냥 투벅투벅투벅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데라가 그랬어요. 데라는 롯의 할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랬어요. 이 데리고 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주인공입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머물 때 그 모든 신앙의 주체가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직업을 가진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뭘 하고 있냐면은 목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목동의 일을 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일이 있어서 롯은 자신의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롯을 데리고 할 때 이 데리고라는 뜻은 투크라는 뜻인데 그가 신앙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신앙으로 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원어에서는 투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는 어떤 믿음의 역량도 발휘하지 않고 그저 따라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라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갔으며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은 에트라는 말입니다. 종속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전적으로 발휘해서 말씀을 따라 갈 때 그의 믿음이 영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은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젊은 시절부터 믿음의 길을 쫙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삼촌의 믿음에 의지해서 그가 열심히 걸어온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의지하는 수동적인 신앙, 돌짝밭 같은 신앙으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아내가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명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위기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가나안 신자들이 190만 명이 있다, 이런 통계를 내어놓았습니다. 가나안 신앙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걸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안 나가 신앙.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가나안 신앙이다, 안 나가 신앙이다, 이런 사람이 190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열에 함께 서서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앙으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조그마한 상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옆 사람 보시면서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아픔은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롯이 신앙에 성공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자도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불법한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아픔, 괴로움 가지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결정적인 힘은 지금까지 그는 누군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연약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가장으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와 함께 몽땅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롯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믿음이 확실치 않아. 자기 믿음도 확실치 않으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말씀을 전해도 권위가 없고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기고 있네. 왜요? 롯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롯의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함께 하나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콩가루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는 롯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천사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할 것에 대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말했습니다. 성 중에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딸과 결혼할 사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후반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먼지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불면 훅 날아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딸과 사위들에게 탁 전하면 롯이 진정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섰다면 얼마나 진지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딸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이 웃기고 있네 아버지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 저 녀석은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하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롯의 믿음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함으로 딸과 사위들이 그의 말에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교인 중에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로 바로잡아주고 재림이 있다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돔성 바깥까지 나왔는데도 천사의 손에 붙들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소유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아까워 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신앙 결정적일 때는요 한 사람의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아이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믿음 없고 부인도 믿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이끌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롯이 도망을 치면서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하나님이 경고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왜 돌아봤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돌아봤을까? 아마 도망을 치면서 롯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충분히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재산들을 모았는데, 그런 말들을 계속하니까 그 아내가 듣고 그래 맞아 아까워. 불이 났을 때 여러분 타 죽는 사람의 대부분이요 뭔가를 들고 올려다가 타 죽어요. 불 나면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불 나면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있고 멸망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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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이 롯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롯의 아내도 문제고 사위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문제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딱 보니까 롯이 문제. 동이 틀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밤이 맞도록 계속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한다. 롯이 긴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 놀랬어요. 16절에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롯의 마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곧 멸망하니까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말하는데도 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동틀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동틀 때까지 천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네,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롯이요. 롯이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네! 하고 집에 가니까 달콤한 거예요. 드라마가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오죽하면 밤이 맞도록 천사가 떠나야 합니다. 네. 안 떠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고 또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죽. 우리가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롯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도망치지 않고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자, 보실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롯이 막 지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롯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습니다. 강제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는가? 오늘 성경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여러분, 자비를 단다는 이 자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 나 하나님 그만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방자에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나는 이것이 좋다고 지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 너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은 매듭 짓는 달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로운 시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매듭을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이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한 해가 다 없어지니까 송년회 해야지. 언제 할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송년회. 그런데요, 12월 한 달은 송년회 하라고 주신 달이기도 하지만 매듭을 지으라고 주신 달이에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보답,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내 마음의 죄악, 또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 매듭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12월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위하여, 시작을 위하여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딱 매듭이 안 지어지면 2017년의 일이 새해도 이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만, 해결하지 못했던 물질, 이런 문제들이 12월에 깨끗이 정리되면 2018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 말고 지금 시작하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각하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일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쌓아놓은 이 재산 어떻게 할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도전 앞에서는 여러분 지금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년에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심각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죄악에서 떠나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는 일어나 죄악에서 떠나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내 믿음이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